찾아왔습니다. 일요일 오후마다 입장하시는 연예계 왕국 섹션 TV 안의 정신의 김국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섹션 왕국의 여왕 소희영 인사드립니다. 자.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요. 병원 가야 돼요, 여러분들. 예? 예. 죄송합니다. 마마. 아, 오늘은 왜 섹션 TV가 일찍 시작한 것이옵니까? 아, 네. 잠시 후 1시 50분부터 시작하는 프로야구 생중계가 있기 때문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마마! 자, 여러분. 당장 입원합시다. 예. 자, 그럼 다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? 누가 먼저 아시겠습니까? 마마! 나 몰라? 어허, 오늘 한 잔이라고 동네 바보를 데려왔구나! 바보야! 요즘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1등 신랑감으로 뽑히는 저는 김지윤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. 김지윤 씨가 말하는 미래의 신부감 잠시 후 알려드릴게요. 뿅! 이분이 말이죠. 만약에 옛날에 태어나셨더라면 정말 왕이셨을 거예요. 어? 삼천궁녀 의자왕을 정말 욕보이게 만드는 상남자 전설의 배우 신석희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 그러니 채널 돌리시는 거 거두어주시옵소서. 아이고. 잘한다. 네, 저는 먼 나라 아메리카에서 온 사신 에릭남입니다. 하이. Hi, how are you? Hello. 안녕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저는 대학가요 제 출신 스타들의 특별한 콘서트 무대를 보고 왔습니다. Channel, stop it. Okay? Stop. Oh. Stop it. Yeah. Don't move. You know what I'm saying? You know what I'm saying? Uh-huh. 안녕하십니까. 섹션 왕국에서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서유리라 하옵니다. 아, 저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네 커플을 만나고 왔거든요. 자, 네 커플의 반전 스토리 잠시 후 기대하세요. 자, 스크덩 세 번 배지는 한 번 칼질 세 번 배지는 그렇습니다. 섹션 왕국의 호위무사 황재성입니다. 제가 지키는 분이 누구시냐고요? 누구? 소희연이? 그 뭐 영화는 그 친구 말인가? 이제 질렸어. 질렸다고 밀당할 거야. 어머. 이번에 제가 지키시는 분은 바로 기왕우 하지원 씨입니다. 궁금하시다고요. 그 현장으로 마마 지금 바로 렛츠고 바리 쇽쇽.